보이세요? 덤비는 거? 유하, 오늘은 프레리독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볼게요. 저한테 프레리독 개인 분양비가 얼마고 샵 분양비가 얼마고 사육장 정보 그리고 사육장 비용을 얼마니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프레리독의 분양비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프레리독 같은 경우는 암컷, 수컷의 분양비가 틀려요. 지금 보이는 친구는 꼬모. 자, 암컷이에요. 자, 굉장히 이쁘게 생긴 암컷인데 이 친구의 분양비는 샵의 기준에선 30에서 35만원 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썬펫이라는 카페에서 개인 분양을 받았어요. 15만원의 분양을 받았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돼지 같은 친구 있죠? 이 친구는 파닥이라고 수컷이에요. 이 친구는 수컷 가격 20에서 25만원 샵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분양비는 10만원에서 15만원. 그래서 개인 분양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이제 가격이 비슷해요. 암컷 수컷. 그래서 첫 번째 분양비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육장 같은 거. 자, 이거는 터프 큐빅이라는 사육장이고요. 3자예요. 자, 가로 길이가 120cm고 세로가 45cm 길이. 작진 않아요. 혼자 지내기엔 충분한데 프레이독 같은 경우는 사육장은 작은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 친구들에게 사육장이란 자고 쉴 수 있는 곳. 여기서 노는 곳이 아니에요. 노는 곳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노는 거지 이 안에서는 뭐 나무 갈거나 뒤집거나 지들끼리 싸우고 뭐 그거밖에 못해서 웬만해서는 사육장은 크게 제약은 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거 반짜리 막 진짜 요런 데서 키우면은 스트레스를 진짜 오지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육장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거 터프 큐빅 3자짜리 이거가 제가 알기로 3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영수증을 봐야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자 사육장. 3자는 이렇게 여유롭게 키울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쳇바퀴 같은 거. 자, 여기 보시면 햄스터 쳇바퀴인데 원래는 이제 이거 두 개예요. 저기 보시면 하나 더 있죠. 자, 저 두 개예요. 이 친구들 주려고 이제 두 개를 샀는데 안 써요. 쳇바퀴를 쓰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아기 때부터 이제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쳇바퀴를 보면요 그냥 물어요. 그래서 쳇바퀴를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제일 크거든요. 30cm. 근데 얘 덩치 보세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 제작 같은 게 가장 좋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쳇바퀴보다는 자, 이 바깥에서 놀 수 있게 그냥 커튼 같은 거나 인형이나 옷 같은 거 있으면 다 쥐어뜯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사육장 보시면은 이게 아크릴이에요. 제가 이제 주문 제작한 건데 원래 길이가 반반이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부셔요. 자, 유리를 깼어요. 이빨로. 대단한 친구들이어가지고 이게 틈새를 주잖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 틈 보이나요? 자, 여기 갈근 거예요. 철인데 갈갔어요. 갈가가지고 이빨가리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 유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터프 큐빅으로 이제 뭐 사육장을 맞춘다? 그러면은 이 유리를 앞에를 바꿔야 돼요. 유리 말고 아크릴로.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배딩. 바닥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은 초식동물이어가지고 이제 걸어다니면서 이제 똥을 싸긴 해요. 그게 냄새는 나지 않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막강한 냄새가 풍겨요. 자, 저기 보시면 저기 검은 게 다 똥이에요. 이제 사료랑 섞여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똥이 있어요. 이게 만지면 딱딱해요. 뭐 이제 미끈미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냄새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쌓이면은 네, 엄청난 냄새를 이제 풍기게 되거든요. 제가 쓰는 베딩은 JRS 베딩으로 이제 15kg짜리예요. 근데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그거 한번 사면은 두 달 넘게 쓸 수 있어요. 정말로 두 달 넘게 쓸 수 있고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용품 물그릇. 자, 보시면 이게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따로 빼놓은 건데 원래는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워낙 호기심이 강해가지고 매달아놓으면은 물을 먹지 않고 그걸 쳐요. 계속 치면은 물이 이제 바닥에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똥하고 오줌하고 물하고 섞이니까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들 이제 사육장을 긁거나 저를 쳐다볼 때 그때 한 번씩 이제 물그릇을 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제 야! 물 먹을래?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손수 주고 있어요. 하루에 한 3번 먹는 것 같아요. 3번 이거 한번 먹으면은 몇 시간 뒤에 먹는데 다 지들 맘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그릇 같은 것을 이제 따로 구비하진 않고요. 이제 한 번씩 이 친구들 입 앞에 줘서 물을 먹을 때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 필요한 용품들은 이제 딱히 없어요. 그냥 이제 분리수거장에서 박스 하나 주워서 던져주면 되게 좋아하고요. 그게 싫으면은 저처럼 이제 나무 유목 같은 거 이거 엄청 많이 갈아 놓은 거예요. 이빨 가리 할 때 이제 필요한 건데 이 가리용으로 이제 몇 가지 장난감 같은 거 주면 좋아요.
이것도 이제 장난감이에요. 얘네들 행주인데 안 쓰는 거. 이거 주면은 이렇게 커튼 뜯잖아요. 똑같아요. 계속 뜯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죠. 이렇게 분양비랑 사육장, 사육용품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키우고 있다라고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이제 울타리를 쳐요. 여기다가 아크릴 울타리를 이렇게 높이 세워가지고 정말 울타리 안에서 키우는 분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키우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먹이는 사료는 친칠라 사료, 브리트 친칠라 사료인데 보통 토끼 사료를 많이 먹이세요. 근데 토끼 사료를 처음부터 먹이고 끝까지 먹이면 괜찮은데 중간에 친칠라 사료, 햄스터 사료, 뭐 간식 같은 걸 먹이잖아요. 그러면 토끼 사료 손도 안 돼요. 저도 아직 이제 반 정도 남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토끼 사료예요.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거 진짜 먹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길냥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제가 이제 영상 찍은 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모두 이제 프레이도카한테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고요. 이쁘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쁜 아이들이라서 사람 손도 이제 정말 타는 걸 좋아하고 물론 이런 애들은 사람 손 못 타요. 봐봐요. 야 덤비죠. 네. 꼬모는 이제 파양을 두 번 당했어가지고 네,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꼬모 덤벼봐. 덤벼 새끼야. 보이세요? 덤비는 거? 이게 아프진 않아요. 데미지가 전혀 없는데 그냥 덤비는 거예요. 하지마!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아 귀여워. 그에 반해서 이제 이런 애들 이거는 그냥 이제 그냥 다람쥐예요. 이제 커다란 다람쥐.